원래 빨간색이었던 고기를 구우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원래 하얀색이었던 밀가루 반죽이 갈색 빵으로 변하기도 하죠. 불을 이용해 요리를 했을 뿐인데 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환원단과 아미노기 화합물이 열을 만나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은 육류뿐 아니라 대부분의 식품에서 발생합니다. 이 반응은 음식의 색, 향기, 맛 등에 관여하게 되죠. 1912년 프랑스 생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가 발견해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육류는 다량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열과 만나면서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고 맛과 향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이 갈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갈변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갈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176도에서 가장 적절하게 발생합니다. 오븐의 기본 예열이 180도로 정해진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렇다면 수육은 왜 갈색이 아니라 회색빛일 때일까요? 수육은 물을 끓여 조리를 하는데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죠. 마이야르 반응은 100도 이상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육은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도 다른 것이죠. 냄비나 가마솥으로 밥을 할 때 흰 쌀인데도 불구하고 아래쪽 밥은 누런색인 누룽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솥과 밥알이 닿아있는 부분에 물기가 없어져 물에 끓는 점인 100도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간장이 까만 이유도 마이야르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장은 메주로 만들죠. 메주는 황토색입니다. 메주에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멜라닌과 멜라노이딘이 나옵니다. 멜라노이딘, 아까도 들어봤던 말이죠. 간장이 까만색으로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멜라닌 때문인데요. 멜라닌 색소의 색은 까만색이기 때문에 메주가 간장으로 변하면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 일어나 까맣게 되는 것입니다.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과 같은 말입니다. 멜라닌은 우리 피부에도 들어있는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는 방어를 위해 멜라닌을 뿜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 살이 닿으면 까맣게 타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탄 것이 아니라 피부가 자외선을 막기 위해 방어막을 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멜라닌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점점 까맣게 되는 것입니다. 볶지 않은 커피의 생원두, 이것을 생두라고 하는데 생두는 녹색입니다. 녹색의 생두가 로스팅 과정을 통해 갈색의 원두로 변하는 것도 마이야르 반응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죠. 마이야르 반응을 이용하면 맛있게 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리사들조차 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손쉬운 방법은 잘 굽는 사람 옆에 앉는 것입니다.